인간들이 퇴근했으니 자자 다들 기상. 나는 AMR. 여기 나 말고 다른 AMR도 돌아다니는 거 보이지? 오늘은 내가 대표로 공장을 소개할게. 난 자유롭게 다니면서 막힘없는 생산을 위해 자율적으로 부품 및 완제품을 운반하는 재기발랄한 로봇이지. 나는 쌔삥 등대공장 FP. 보세요 옷을걸 저도 브랜드 묻는 DME. 와우 스쿨. 다들 등대공장 너 뭐 돼? 이러는데 여기 보통 공장이 아니야. 어텐션 드롭 더 비트. 등대를 따라서 뺏기를 가는 것처럼 제조업 분야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공장 LS Electric. You know. Hey 비전. 뭐야 그렇게 부르지 마. 나는 비전 검사 시스템. 그래 비전, 넌 뭐 한다고 했더라? 나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결함 검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품 외부의 크랙이나 오염, 미성형 같은 비정형 결함까지 다 잡아내지. 내가 조금 스스로 똑똑해진 덕분에 품질이 좋아졌다고나 할까나? 내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알아? 무려 한 번에 152종류까지 쌉 가능! 다음은 소음 검사 시스템을 소개해줄게. 쉿!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내가 소음에 민감해서 말이야. 나는 소음 검사 시스템. 예전에 난 단순하게 패스 올 페일로 시험을 측정했어. 근데 내가 너무 똑똑해져 버렸지 뭐야? 혹시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들어는 봤니?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 특정 패턴을 파악해서 불규칙한 진동,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검사하는 거란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이야. 다들 보고 있어? 예전에 비해 정확도가 80% 향상했지. 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점점 더 똑똑해질 예정이야. 기대해! 우린 사물 인터넷 IoT 기반해 제품을 생산해! 사물 인터넷이 뭐냐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사물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지. 우리한테는 easy! 이 기술을 통해 모양, 크기, 정격이 다 다른 총 6만여 종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예전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제품 레시피를 변경했는데 그때는 대기 시간도 길었고 휴먼 에러가 발생해서 불량도 많았지. 그런데 우리는 RP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 이게 바로 등대 공장의 핵심 자랑이야. 스쿨! 아 그리고 우리 등대 공장은 MCCB 제품이라고 과전류가 일정 시간 이상 흐를 때 전력을 차단하는 제품이 있어. 나는 MCCB. 이제 내가 말할게. 이전에는 과전류 시험 불량률이 약 1.1% 수준이었거든.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용접 공정 결과를 피드백하는 RFB 시스템을 개발했어. RFB 시스템이 도입되고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불량률을 0.55%로 개선한 거야. 와우. 우리 기술이 엄청난데. 이렇게 내가 일하는 등대 공장 투어를 해봤는데 어때? 놀랍지?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거임? 기계도 나도? 우리나라에 단 3개밖에 없는 우리 등대 공장! 자랑스럽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로 등재됐다면서? 2015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해서 얻은 큰 성과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